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말씀인데 슬픔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따라가려고 생각하고요. 새벽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요한복음 18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역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곳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종종 찾으시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은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또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려 하셨습니다. 또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들,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사람이 보고 들으라고 기도를 꼭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무슬림들의 기도, 뭐 비행기 안에서 어디서도 시간이 되면 자리 펴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그 기도의 관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소중했던 예수님입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아 우리 9시 기도 네, 그것도 훌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기 전날이지만 한적한 곳에 또 습관을 따라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감람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에게 특혜를 받은 이였습니다. 무슨 특혜요? 예수님의 크론조에게 결정적인 증인이 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얼굴이 변화되시는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의 역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얗게 유버글랜스트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체로 아마 변화되셨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맛보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변화에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나중에 과연 나사렛 예수가 누구였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증인들에게 그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신앙 체험을 하나님 주셨다면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제자들에게 따로 떼어놓으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셨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변화되셨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은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글란츠로즈 광채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셨고 정말 연약한 육체 그 자체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지 않는 분이지요. 당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큰 슬픔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이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변화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의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낮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기 연약함의 극한까지 낮춰서 그 연약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의 극한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Übertraurig ist meine Seele.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기당한 영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받기 위해 자기 연약함을 극한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력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이건 마치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42편을 읽어드렸는데 시편 42편을 거꾸로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그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요청.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섯 번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 전체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연약함을 극치로 낮추시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조금 떨어진 곳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과 그들이 이 시간에 기도의 레벨을 같이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건 주님이 시키신 요청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 던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예수님의 기도에 같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레벨이 그들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날 저녁에 게젤샤프트 라이스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게베츠 게마인샤프트, 기도의 공동체를 그와 함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건 우리의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기도와 중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 집사님 간증에 그 여동생의 오랜 투병과 또 시련, 부모님의 고통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레벨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저만치는 떨어져서 네,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를 목격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자신이 그 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위로할 수 없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수위를, 그 연약함을 극한으로 낮추신 분에게 어떻게 더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각성된 만큼 그들이 깨어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기도의 태도, 땅에 엎드리고 이마를 땅에다 대는, 무슬림들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이 아주 절대적인 항복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항복의 표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지나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6절 같이 읽을까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 아람어의 아빠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어느 유대인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는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혈육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역시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인데, 이 성경을 조각낸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많은 계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어록과 말씀이 전해진 것을 그는 계시로서 뿐만 아니라 공부하기에도 힘썼고, 전에 들은 그 말씀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잘 잊어버렸겠습니까? 그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늘 간직하고 기억했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오로지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사도들이 들어보고 그렇다, 그래서 목매인 짐승과 피를 먹지 말고 할례 문제에서 자유케 하자, 그렇게, 그리고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지켜야 되겠다.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바울 사도는 이미 이 증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아들이므로 성별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속자, 하나님의 이제 영으로 우리가 입적한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 십자가의 첫 열매라는 면에서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의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의 기도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망명 생활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엎드렸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망명의 길을 떠났고 그곳에는 모든 동굴들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생각보다 험난하고 그리고 동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동굴에서 동굴로 전전하면서 8년을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저녁이 가기 전에 도피의 길을 떠나면 예, 그 환란을 잠깐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님의 머물 곳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미션을 이루어야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1.5m 이 세상에서 들려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우리 부모와 또 우리의 자녀의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그 모습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증언의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위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예수님 안에도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립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디자이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정해버리면 끝입니다.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 주일 말씀 결단하는 적용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예, 집사님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합니다는 찬양할 때 앞에서 사회자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원래 조동사로 본다면 그냥 정말 원하는 거예요. 아직 하진 않고. 예. 근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아니라 어법이에요. 요즘 이제 그게 예, 뭐라 그래요? 사역동사? 조동사?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게 되는 거야. 지금 찬양합니다. 그것을 약간 완곡한 어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김재희 목사님 세대가 쓰는 표현인데 제가 그 조동사를 좀 치우면 안 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짐짓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있으려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당연하게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마시옵고 영의 소욕대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날 저녁에 예수님은 자신이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역할은 파수꾼이죠. 파수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환란이 왔다가 피해가는 거죠. 파수꾼을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예, 우리가 환란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환란이 잘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짝을 못 맞추고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아니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예,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예,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반역의 무리들에게 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살의 위험을 받을 때 이 왕이 소리를 치는 거죠. 거기 누구 없느냐? 경비병, 경비병. 예, 경비병 다 죽었죠. 벌써. 예, 그래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적같이 원수들이 와서 우리의 무방비 상태의 심장을 찌르는 거죠. 기도는 거기에 대한 경계이고 경비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있으라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깨어있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 주님이 경비병을 서주시는 거고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예, 그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축복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누가 지키는가?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어디로 돌아오세요?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세 번 나아가 기도했고 세 번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와보니까 예, 자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예, 자고 있어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깨우셨지만 그러나 심히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냐하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상당히 길죠. 대제사장의 기도. 예,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들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당연히 창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뭐 성경 자체가 다 거짓말이죠. 전부 다 창작한 거죠. 경건한 종교인들이 나중에 다 창작한 거죠. 세상에.
우리가 간증하면 그것도 다 장착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요, 평생 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지금 기억 회로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종부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종부리만 생각이 나요. 아, 뒤집으면 이종부가 되는 거긴 하죠. 네. 그런데 또 아이들 이름이 생각이 정말 지난번에도 생각이 잘 안 났어요. 뭐지? 독수리? 네. 이든이가 형이었나? 이글이가 했나? 이글? 네, 생각. 근데 기억 회로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제가 보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체험들에 대한 거는 아직도 생생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2000년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졸고 자는 것 같은데도 그 예수님의 괴로워하는,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된 예수님의 그 기도와 마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한 게 자기가 마치 기도한 것처럼 그런 오버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됐어요. 여러분, 기억됐어요.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 뭐 좋다고 기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기억돼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됐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기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기억과 신앙체험이, 성령체험이, 우리가 세 번 성령체험을 하자 얘기한 것은 그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환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참 세상에. 순진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예. 뭐 무슨 만유로짜리 주사를 여러분 한 달에 하나씩 어디 가서 맞아보세요. 환난을 피할 수 있는가? 천만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재벌가의 사람들이 나중에 식물인간처럼 되다가 세상 떠나는 거 여러분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청, 하나님께 세 번 나아가시고 세 번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앞에 무너져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우리를 거짓말의 권세 아래 휘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의 조그만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러나 순간적인 약함에 의해서 작은 것에 거짓말의 권세에 휘둘리면서 마음에 양심의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멈칫멈칫거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것에 휘둘리는 거예요. 떳떳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떳떳함을 잃어버리면요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빠서라고 얘기하는데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도 안 바쁩니다. 바쁜 게 진짜 문제라면 여러분 그냥 다 그만두고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죠. 진짜 바쁜 게 문제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밥도 쌀 풀어가지고 물하고 마시고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시는 거예요? 왜 바쁘려고 그러죠? 그건 바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다양해지는 거지. 분투해지는 거지. 다이나믹해지는 거지. 멋있어지는 거지. 활기가 있어지는 거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게 왜 바쁜 거예요? 바쁘단 말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가벼운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 바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사역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할 일 많은 세상에 할 일 없이 살아요. 과수원에 과수나무가 열매를 안 맺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야죠. 그가 그렇게 원했으면 뽑아버려야죠. 일하기 싫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회사에서 저 할 거예요? 예. 사장님 프로이츠 씨. 예.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월급날 기다리는 게 두려운데 알아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나 그만 나겠어요. 오케이. 예. 잊혀져 갈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시는 날까지 바빠야 돼요. 우리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계속 순간순간 밀려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마음께 지금 2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아, 또 뭐 그게 의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저의 의가 나의 의는 이것뿐. 주님 찬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30대 중반의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여유 없이 사는 게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일단. 그냥 70살까지만 그러고 살다가 가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쉬울 거야. 주님 좀 더 제가 했었더라면. 하나 더 했었더라면. 한 사람에게 더 했었더라면. 몰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안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럼 안 바빠요, 그냥. 안 바빠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가 살긴 할 거야.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예, 여러분은 어떻게든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니요, 그건 다른 인생과 다른 인정이에요. 다른 인정. 다른 가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나온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쉬려니까 베드로가 와서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요. 예수님이 야 너는 내 제자냐 뭐냐 좀 나를 도와주는 거냐 어떠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가야지. 예. 저 같으면 빼앗긴 마음이 조금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으로 정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싫어서 바쁘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지.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러고 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또 먼 데서까지 다 데리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환자들이 뭐 4km, 6km 밖에서부터 무료로 진료해 준다니까 그렇게 걸어서 오는 사람들처럼 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가요. 예, 진료를 받고 약 받아갖고 가기 전까지는 집에도 안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시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하여 바쁘게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간 해야 될 일을 틈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집이 좁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틈새를 다 이용해가지고 오만 데다가 다 쌓고 넣고. 제가 전에 집회 때문에 도쿄에 갔는데 보니까 정말 이 주차장들이 양쪽 1mm더라고요. 1mm. 그 좁은 데다가 그 작은 차들을 보니까 절묘하게 집어넣어요. 하, 피곤하겠다. 그냥 차 넣고 뺄 때마다 1mm 감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자. 예. 중보할 때는 점심시간 활용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데 뭐 누구 한 사람 위해서 그냥 뭐 계속 하나님 시간이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자, 이름만. 응? 예. 이정부 전임 이글이 이드니 이름만 부르고 넘어가 뭐. 사랑해도 그냥 이름만 부르고 넘어가. 왜냐면 저 뒤에 최다의 윤서영도 있잖아. 이름도 안 부르면 생각도 못할 건데 뭐. 그래가지고 점심 때 30명 이름 부르자. 예. 저녁 때 30명 부르자. 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다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가야 돼. 일주일 동안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빨래해서 옷 입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바빠요. 그런데 우리는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중보만 몇십 명, 몇백 명 하는 거고요. 그 틈새에서 관심도 가지고. 예. 제 아내는 또 특세에 제가 또 아내 형을 또 보면 그렇지만은 예. 제가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전화기 줘요. 아, 누구 집 돌인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전화기 그냥 딱 걸어가지고 제 귀에 딱 줘요. 그러면 자 기도해 주세요. 자 여기 연결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 네. 아 이건 내가 알아서 나중에 뭐 나라서 나중에 나라서 언제 못하죠 그냥. 네. 그러나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제 막 들어와서 피곤하고 뭐 어쩌라고요 피곤한데. 네. 그럼 레벤스 미드이면 그냥 천국 가시든지 그러면. 네. 삶이 피곤하면 주님 앞에 가셔야지. 근데 안 그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기 전날 저녁에도 예,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그 자고 졸고 엄청 무지 피곤했던 제자들의 얘기를 재구성해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한도 끝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어찌 우리 이지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기도했던 예, 무려 40년 전에 남해도 백사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게 한 20몇 년쯤 지나서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각났어요. 그때 내가 그런 기도, 그 중간에 은혜가 식었을 때 다 까먹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나중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영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이를 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한 자의 강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듯이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주머니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주머니를 가진 것만큼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맡겨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5가지, 6가지, 제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목사의 사명, 목회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중첩되는 사역을 안 맡겨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갈수록 일이 많아져요. 예,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말로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일이 많아요. 예. 만 가지 있어요. 심지어는 저에게 눈에 좋은 독일 약 그거 얘기도 목사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인터넷 주문 어디나 되니까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조금 모이는 교회에 있다고 마음이 높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도 저에게 부탁하지 않겠죠. 그런 거는 뭐 딴 사람에게 좀 물어봐 주시고 저에게는 좀 더 멋진 얘기나 좀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 누구에게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눈에 좋은 약 물어보면 주소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통만 아니죠. 지난번에 다섯 통인가요? 네,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물론 인터넷에 주문하면 약간 조금 사겠지만 그러나 안전성이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국 집사님에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막 또 갖다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료는 안 받아요. 네, 가서 뭐 약값은 얼마고 우편료는 얼마예요? 막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주세요. 제가 됐어요. 우편료는 됐어요. 우리가 섬기죠. 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부탁하는 사람은 편하게 하게 하고 들어주는 사람은 자기가 아쉬운 것처럼 해야지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물이 안 고여요. 예, 예. 인터넷 찾아보세요. 요즘 다 나와요. 백두산 높이도 압록강 길이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쳐서 알아보세요. 쳐보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가 회장님 아니라 뭐 대단하게 금수저 출신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쁘게 사세요. 돌아가서 쓰임받을 일을 사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 많이 듣는지 아시겠죠? 예, 1층에서 2층 내려올 때 성도들 만나면 지나가면서 기도해 주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뭐 어깨를 때리니까 목사님한테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안수예요 여러분. 예? 안수고 안찰이야. 뭐 이렇게 막 이쪽 때리면서 저쪽 보고 막. 아니면 주일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코로나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접촉하지 말라. 그래 제가 그리고 와서 소독하고 또 때리고 또 소독하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가 좀 경망없고 정신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제가 그 유명한 뭐 크리스탈 처치로 목사님 때문에 신비주의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끝날 때 저 막 막루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사가다가 이렇게 촥 페이드 아웃 이렇게 그건 좀 멋있겠지만 저는 좀 멋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사역자의 모델은 그런 거예요. 열분 피로에 늘 쌓여 있으면서 그러나 열 가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쓰임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저보고 부지런하다는 사람 들으면 저는 존경하고 싶어요. 사실은 게으르거든요. 무지 게을러서 예, 그 앞에 일이 있으면 굉장히 예, 귀찮아지는 할 수 있는 한 미루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어쨌든 들통이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예, 노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 하나님의 일에는 노라고 말하지 않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위대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에게 기도는 약한 자의 강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중심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예.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예. 마가복음 어디에요?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할 때 베드로가 29절에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하는 거죠. 네. 기도하지는 않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네. 그래서 뭐 윤복희 권사님도 아니고 내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됨을 고백하는데 그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의지와 자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바쁘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을 더 감당한다. 이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여지를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써먹다가 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완전 연소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깃들이게 하고 제가 장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은 먹어봐야 뭐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성인병만 오지. 예.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자식이 공부 끝까지 못해요. 예. 부모에게 돈 있는 줄 알면 자식 공부 끝까지 안 합니다. 예. 뭐 그래도 괜찮죠. 뭐 돈 있으니까 그냥 살면 되겠죠. 그렇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부모 장례식장에서 분명히 싸울 거예요. 형제 자식하고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인생의 이치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를 견인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일이 많고 바쁘죠. 조금 있으면 또 저도 또 세미나 해야 돼요. 권한주간에도 해야 돼요. 뭐 부활절 다음 날도 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목사님들에게 꼭 원치 않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원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고 다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습니다. 주여 심히 눈이 피곤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막 뭐라 대답할 모르는 거예요. 막 주님 모습보다 자기들 막 피곤한 놈인데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번째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셔가지고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을 못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셨는데 됐다. 포바이 얘들아. 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조율을 마치셨어요. 연약함을 극치까지 낮추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육의 소욕을 이겨내는 영의 소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끝났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는 줄 알았더니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41절과 42절 사이 인터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인 인터벌.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잘까 그랬더니 야 나는 그런데 지금 잠을 못 잘 거거든. 자기들끼리 막 너희서 거기서 자고 있어. 예수님은 이제 좀 이따 잡혀가실 건데. 그리고 바로 십자가 행이에요. 예수님은 잠 꼬박 밤 꼬박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중에 또 자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찬양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과
또 열심히 사는 분들은 쉬고 싶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바쁘다는 말도 달고 살지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축복인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강아지처럼 예, 턱 이렇게 앞에다가 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할 일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어제도 말씀 좀 보고 있으니까 금방 새벽 1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아침이 되잖아요. 네. 이날도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날이 갈수록 가까워오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루에 한순간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기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최고로 부지런한 민족이고 그러면서도 말씀에 늘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첫날 새벽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적용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길 일을 찾을 거잖아요. 이번 특세에도 헌금은 예, 우리가 항상 쓰임받는 일에 자원했는데 예, 올해도 예, 우리 디아스포라에 흘러가게 하는 일에 이번 권한주간 특세 예, 헌금 쓰임 받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시면 좋겠어요.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감당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와 목사님이 서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너무 피로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예,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 예수님의 슬픔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가운데서 일생 동안 이제 잊지 못할 그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깨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대신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